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더뉴 K5 2세대 2.0 LPI 렌트카용 럭셔리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8년 7월에 등록해 주신 2019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2만 9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쪽 스톤 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다음 측면 휠 생얼기스 링크 쪽에 살짝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5.45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살펴보시고 도어 쪽 내분콕 보이지 않네요. 다음 2열 휠 생얼기스 없는 상태고요. 네, 뒤쪽 4.92로 네, 6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얼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얼기스 없는 상태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29,94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네, 위쪽 보시면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 에코모드, 열선 시트, 운전석 보조석 들어가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더뉴 K5 2세대 2.0 LPI 렌트카용 럭셔리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